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는 문화적으로 장자 사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게가 중심이 되고 뭔가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과거에 믿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이 자기한테 유리한 게 있어요. 왜냐? 태어나면 부모님의 사랑을 혼자 듬뿍 받아요. 첫째니까. 둘째가 태어나면 더 유리해져요. 왜냐? 우월감을 느낄 수 있어요. 대부분이 동생은 못하는데 형은 하게 해줘.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우선권을 줍니다. 첫째한테 아무래도.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첫째는 어떤가 하면 굉장히 관리가 뛰어나고 굉장히 포용적이고 그리고 사회의 질서에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해요. 아이들한테 사회의 질서는 뭐예요? 부모예요. 부모가 그 가족에다 만들어둔 질서가 자기가 처음 배우는 질서예요. 근데 이 판이 나한테 유리하면 선천적으로 그걸 깨부시는 데 약해요. 근데 둘째는 어때요? 태어났더니 이미 세상이 썩었어요. 이건 공평한 세상이 아니야. 이거는 말이 돼요? 맞아요. 자기가 뭐 하려고 그러면 그건 안 된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첫째 유치원 같은 데 보내려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 하면 첫째는 안 일어나요. 그럼 엄마가 깨워서 아, 유치원 가야지 밥 먹고 어디 있고 막 이러고 있는데 둘째는 형 가방 유치원 가방 메고 이렇게 서 있어요. 복도 잠옷 입고 이러고 그럼 나도 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너는 안 된다 이러고 나는 왜 못 가냐 이러고 이게 그러니까 둘째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이 유지되면 자기한테 불리해요. 그러니까 판을 뒤엎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둘째가 약간 혁신가가 많습니다. 아... 네, 둘째가 훨씬 더 자유로워요. 아... 정신세계 자체가. 근데 우리 사회는 너무 지키라는 게 많기 때문에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게 좀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